세옥동 옥선생입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셋업. 뭐 어드레스, 그립, 뭐 파스처, 얼라인먼트 이런 걸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동작적인 건 뭐예요? 맞습니다. 백스윙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딱 어드레스 끝난 다음에 백스윙은 어떻게 빼야 됩니다. 어떻게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옥선생에게 레슨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가장 퀘스천 마크를 찍는 게 있습니다. 왜 옥선생은 처음에 레슨을 할 때 백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니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우리 몸의 반경이 스윙을 할 때 뭐 360도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 앞쪽으로 봤을 때 백스윙을 하는데 90도 그리고 다운스윙과 피니쉬를 가는 데까지 90도라고 봤을 때 즉 다리 찢기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백스윙을 완벽하게 만들면 90도를 쓰게 되고 그리고 피니쉬까지 가는 이 공친 이후 동작을 만들게 되면 90도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확보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백스윙을 완벽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골퍼들, 특히 일반 골퍼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180도라는 이 각도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160도, 120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누어 써야 되는데 백스윙을 90도를 다 갖다 써버리면 남는 각도가 최 30도 또는 뭐 50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스윙이 되냐면 백스윙을 쫙 가서 막 선수들 같이 갔는데 여기서 이러한 스윙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습가로서 딜레마가 생겨요. 백스윙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맞나? 아니면 피니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맞나?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스윙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공을 칠 수 있고 피니쉬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공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 형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그럼 백스윙을 이렇게 완벽하게 프로들처럼 가죠. 근데 이런 유형의 골퍼들은 여기에서 공을 치고 이쪽에서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마무리를 포기시키고 백스윙을 하고 나서 땅만 팡 찍어서 공을 날아가게 하는 이러한 스윙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은 딱 볼 때 뭐 괜찮아. 근데 공을 치고 나선 이런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크게 하는 분들의 스윙의 형태가 이쪽이 가짜스럽게 만들어지는, 억지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옥선생이 추구하는 방식인데요. 피니쉬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60, 70 되신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이렇게라도 피니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끝점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이 피니쉬 형태가 된다고 해서 백스윙이 완벽하게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이 피니쉬를 만들기 위한 그분의 백스윙은 존중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냥 백스윙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막 힙턴하고 막 몸이 꼬여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가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반동을 줄 수 있는 백스윙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 측정을 해봤더니 백스윙을 반만 들어야 피니쉬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골퍼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백스윙을 반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프는 뭐 골프채도 멋있어야 되고 옷도 멋있어야 되고 스윙도 멋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골프에 있어서 가장 꽃은 바로 스코어입니다. 스코어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최소한 어느 정도로 치겠다라고 의도를 했을 때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선생은 백스윙이라고 굳이 부른다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쥐어 박는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들어 올리는 동작이면 충분하고 그 동작이 이제 유연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고 막 이렇게 앞을 보면서 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악착같이 피니쉬만 가는데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크게 들게 하지 않고 조금만 들고 계속 피니쉬 형태를 만들게 해요.
피니쉬를 갈 때 백스윙을 크게 하면 피니쉬가 약해지기 때문에 백스윙을 살짝 튕기듯이 보내고 계속 이런 형태로 스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습관이 되죠.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골퍼들이 이 동작이 익숙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조금 더 보내고 피니쉬 만들고, 항상 내가 스윙을 하는 목적은 공을 쥐어받기 위함이 아니라 피니쉬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명심하게 된다면 굉장히 일관된 샷 결과 그리고 일관된 스코어를 낼 수 있고요. 그 스코어도 점점점 줄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막연하게 번쩍 들어서 이렇게 박는 스윙은 굉장히 운명적인, 운명론적인 스윙이라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적게 들더라도 내가 악착같이 피니쉬를 하겠다라는 이런 스윙은 개척적인, 내가 스코어를 만들고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든다고 봤을 땐 완벽하게 우리 몸이 운용될 수 없다면 우리는 피니쉬 위주로 골프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옥선생의 골프 철학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피니쉬를 먼저 만들고 백스윙 크기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제 교수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세곡동 옥선생이 추구하는 골프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